네, 오늘은 얼그레이 쉬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쉬폰이 참 쉬운데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라서 오랜만에 음성으로 설명을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거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흰자가 담긴 볼은 반드시 물기, 기름기,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세제가 묻어있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머랭이 잘 안 올라와요. 네, 요거는 잽싸게 전자레인지로 한 30초 정도 돌려서 네, 찻잎이 우러나올 수 있게 데워주는 거죠, 우유를. 자, 그 다음에 뭐 이전 영상이나 뭐 여러가지 글로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저 설탕을 넣는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뭐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물론 머랭의 질감이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설탕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설탕 녹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머랭의 질감이 좀 달라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먼저 넣는다고 머랭이 안 올라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머랭을 저렇게 잘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머랭은 제가 지금 이쪽 부분을 좀 빨리 돌리고 있는데요. 네, 그냥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한 최소 그래도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중간 속도로. 그래서 저렇게 뿔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정도까지 머랭이 올라왔으면 그때 이제 제일 낮은 속도로, 아무래도 거품을 올렸기 때문에 거품이 큰 기포 같은 게 그 사이사이에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낮은 속도로 큰 기포로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워져 있는 밀크티를 꺼내가지고 네, 저거를 기름하고 같이 섞는 거죠. 네, 저 바닥에 그 남아있는 홍차 찻잎은 굳이 다 넣지 않으셔도 돼요. 저게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잘랐을 때 단면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설탕을 나눴는데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이제 들어가면서 녹으니까 맨 처음엔 노른자 색깔이 좀 진하다가 설탕하고 섞이면서 색깔이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은 표현을 했을 텐데 연하게 그 노른자 색깔이 노란색이 이렇게 연한 색깔로 바뀌거든요. 크림색이나 뭐 연한 레몬색으로 바뀌는데 그때까지 휘핑을 잘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건 사실 굳이 그렇게 잘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기름하고 밀크티하고 같이 액체류가 섞여버리면은 설탕이 금방 잘 녹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른자가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지 시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넣고 섞는 것보다는 저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섞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네, 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그냥 섞어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핸드믹서로 윙 섞어버리면 유수분이 잘 저어서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네, 분리가 되는 걸 혹시라도 막을 수가 있어서 저렇게 섞어서 넣죠. 저럴 때는 이제 낮은 속도로 섞어야지, 안 그러면 다 튀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흘려 넣어가지고 노른자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밀크티가 잘 섞이게 네, 휘핑을 해주는 거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섞어주시면서 벽에 특히 설탕 같은 게 튀면 아무래도 멍울멍울이 져가지고 벽에 붙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걸 갖다 잘 저어서 안 녹는 설탕이 없게 잘 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벽에 붙어있는 애들을 좀 많이 떼느라고 그랬죠? 이 상태로 이제 아무래도 수분이 많다 보니까 벽에다 탁탁 털면 이제 반죽이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머랭하고 밀가루를 이제 채쳐서 넣으면서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너무 팍팍 섞으면 이제 기껏 올려놓은 머랭이 기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조심하면은 시포는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루를 채를 쳐서 넣는데 가루 종류는 그 저 안에 이제 홍차 찻잎을 한 반 정도 넣었는데요. 저거를 다 넣으면은
아무리 그 갈아져 있는 잎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분을 만나면서 불어나기 때문에 마른 그 나물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이렇게 불어 올라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넣는 것보단 저는 체에 걸러지는 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알에 떨어지는 것만 같이 넣거든요.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머랭을 넣었을 때는 팍팍 섞어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기본 볼륨이 아무래도 흰자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루하고 노른자가 섞인 부분은 아무래도 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흰자를 넣어가지고 좀 볼륨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다시 한번 채를 아까 한 3분의 1 정도 넣었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지금 채쳐서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흰자를 올려놓은 머랭을 나눠서 또 넣는 거죠. 다 넣으셔도 되고, 뭐세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머랭을 세 번에 나눠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익숙치 않으시면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나눠서 넣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깐 제가 이렇게 굴리고 있죠? 이렇게 슬슬슬슬 굴려요. 네, 이렇게 팍팍 섞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살살 전체적으로 믹싱볼 바닥에서부터 쓸어 올리면서 흰자하고 노른자 혼합물이 잘 섞일 수 있게. 그래서 믹싱볼을 저렇게 바닥에 한번 쿵쿵 내려 드리면 벽에 붙어 있는 가루 종류들이 다 떨어져 내려오니까, 네, 그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섞였으면 나머지 머랭을 또다 넣는 거죠. 그래서 머랭이 안 올라오는 이유들은 그 흰자 볼이 아주 깨끗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하고 있으면 안 망쳐요. 안 망치고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해서 머랭을 골고루 잘 섞는 거죠. 그래서 흰자가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흰자가 허옇게 보여요. 저도 예전에 잘 섞었다고 섞었는데 제대로 섞이지 않아가지고 쉬폰을 굽고 나서 나중에 잘라보니까 계란 흰자만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실수를 저처럼 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 섞어서,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반죽을 한쪽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포가 덜 생긴다고 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도록이면은 같은 자리에 계속 반죽이 떨어질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처음엔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연습을 좀 잘해서, 네, 나머지 반죽도 싹싹 긁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쓰는 L자 스패출러인데 그 아이싱 같은 거할때 쓰거든요. 근데 저거를 넣어서 아니면 젓가락이나 뭐 포크나 그런 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벽면에 반죽이 혹시라도 안 들어가는 부분, 뜨는 부분이 없게끔 저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폭이 같은 스패출러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할수 없는데 있으면은 저거를, 네, 넓이를 맞춰가지고 윗면 정리를 저렇게 해주는 거죠. 벽에 딱 붙여가지고 표면이 평평하게끔, 뭐 그래도 결국엔 다 올라오긴 하는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씩 쿵쿵 내리쳐서, 네, 큰 기포를 없애주고요. 이 상태로 160도로 예열해놓은 오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저렇게 알아서 잘 부풀러 올라서 보기에 아주 예쁜 뽀송뽀송 잘 올라온 뭐그 쉬폰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저도 저걸 한번 찍어봤어요. 네, 아주 참 뿌듯하네요. 그죠? 저이 상태로 요거 식혔다가 아이싱을 해야 되는데, 아이싱 크림은 제가 좀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손이 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초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폰 틀에서 쉬폰을 뺄 때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빼지 않으면 쉬폰이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빵 옆이 막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막고 싶으면 완전히 식히는 게 중요하고, 뒤집어서 식히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수축이나 가라앉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이 상태로 뒤집으면 저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싹잘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네, 저그빵 누룽지 같은 게 이제 지금 빵틀에 붙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닥에 지금 하얗게 깨끗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볼록볼록 올라온 부분은 이제 칼로 싹 정리를 해서 윗면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이러면 이제 속살이 보이는데 큰 기포 없이 잘 구워졌죠? 이 정도면은 뭐
네, 잘 나온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제가 다른 거 구웠을 때 단면도 저렇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아이싱은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크림과 가나슈를 같이 올리는 홍차 슈폰 케이크가 이제 다음 레시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